그래도 참 오늘 아침에 이안을 받았던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 다 썩은 줄 알았는데 서른 살 먹은 젊은 경감이 홍성영 경감인가요? 동대문 경찰서 소속인가로 돼 있는 모양인데 이 썩어 빠진 경찰청 간부들 나라 팔아먹는 줄도 모르고 잘못 행동하는 경찰청 간부들을 꾸짖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목소리가 수백 명, 수천 명 나와서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단 한 명이지만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공경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아, 일제시대 때도 안중근 의사 총안방이 중국인들의 그런 가슴을 울리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기 살아있는 우리 우국지사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젠가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다 결국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동안에 분석하고 특파원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외신 뉴스를 쭉 접해보면은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좀 빨리 열지 말고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행동할 때까지 좀 지켜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심증이 있을 때 좀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또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왕산 밑에서 좋은 데 쳐져봐가지고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부흥과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 평양 가서 회담한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걱정이 돼요.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2000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회담했어요. 그 당시에도 무슨 낮은 난비의 연방제 우리의 뭐 국가연합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이 조각 하나 가져왔어. 추진이 됐어요? 말이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평양 가서 14선언인가 뭘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종전선언이 그때는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니 뭐니 남북경의 협력사가 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남과 북이 문제로만 치질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보고 있고 유엔이 보고 있고 남북 분단 구조에서 유엔사가 있고 미일 중도가 함께 오래전에 한반도판에서 남과 북이 한다고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평화는 종이 쪽지 한 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종이 쪽지 한 장 사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는 세력군영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우방들과 동맹체제를 통해서 다자협력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상대 독재자 북한 김정은이하고 사인을 해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잘못된 흐름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4.27 판문점 선언 3조 3항 내용이 영문 번역이 뭐 옥이니 뭐냐 하면서 큰 파동이 있었어요. 3조 3항 문구가 한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읽어보면 이건지 저건지. 그러나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끝내고 돌아와서 청와대는 영문문을 냈습니다. 우리 우방들이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영문문에 번역을 했어요. 올해 3자 및 4자 회담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또는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작업으로 3자 회담에 4자 회담을 한자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유엔에 지금 돌아다니는 문서에는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3자 및 4자 회담을 열어서 평화협정과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수용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10대 강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되고 저 썩어빠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외교통상위원장들이 정신이 살아있다면 이 문제 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강경화 장관 불러서 경질시키고 청와대 4.27 판문점선언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어빠진 놈들입니다. 썩어빠진 놈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라도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고 이 문제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고 여러분들도 국회에 가서 그들을 엄중히 꾸짖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